네, 오늘은 지방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파트를 정해드리고 좋은 곳을 찾아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지방에 살지 않다고 해서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우리한테 통용이 되는 얘기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거는요. 바로 분양아파트입니다. 분양아파트, 특히 한 집에서 오래오래 사시고 구축해서 오래오래 사시다 보면은 이제 저렴하게 분양가도 낮은 그런 아파트가 나오게 되면은 덜커덩 가서 계약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제 의뢰인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마치 그날은 정말 홀린 사람처럼 아무 생각 없이 모델하우스 갔다가 바로 계약하고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선택을 하고 나니 막상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두려워지는 거지. 이게 집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때부터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대출에 대한 부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그런 돈에 대한 걱정도 같이 일어나는 거죠. 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분양하는 아파트, 새 아파트, 물론 좋습니다. 새 아파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특히 요즘 더더욱 심해지고 있죠. 얼죽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다 라고 하는 것처럼 신축 아파트가 너무 선호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 이제 몰리다 보니까 어떤 분양가가 확 뛰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아무리 새 아파트라고 해도 저 가격은 좀 과한데 싶지만은 근데 그만큼 이게 수요가 몰리니까 돈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격이 이제 사람들이 만든 가격인 겁니다. 자, 어이됐건 간에 이런 그 새 아파트에 대한 너무 환상을 갖다 보면은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외딴 곳에 툭 찍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 뭐 내가 오래 살 건데 그리고 오래 살다 보면 주변 또 개발되겠지 싶겠지만은요 사실 그렇게 개발 안 되는 데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이제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도 줄어들고 하는데 그 일대가 그렇게 개발이 된다? 특히 지방 소도시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아 나는 상관없어 그냥 나중에 빠져나오는 것도 상관이 없고 그냥 이 아파트가 좋아 진짜 새 아파트 한번 살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새 아파트 딱 하시면은 괜찮은데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그 입지에 대한 측면 장기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를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나는 의뢰인분들에게도 항상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거니까요.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지방에는 뭐 그렇게 호재가 많습니까? 그 호재들 너무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호재라고 하는 게 보통 뭐 어떤 거죠? 진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소도시에 큰 그런 복합 상권이 들어온다라든지 아니면은 역세권이 이렇게 개발이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호재라고 하는데 그 호재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그 주변에 이제 후광을 보고 막 이렇게 잠시 집값이 들썩일 때가 있긴 있습니다. 또 들썩일 때 아 이제 이 사업은 확실히 들어오니까 지금 비싸게 사도 괜찮아 라고 해서 덜커덩 샀다가 그 호재가 싹 빠져나가 버리면은 그때는 진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죠. 사실 투자를 정말로 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로 뭔가 명확하게 미래에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은 사업 초기 그냥 말만 떠드는 단계이지만은 명확히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일이다라고 하면은 뭐 미리 들어가서 사놓는 것도 괜찮지만은 그 호재만 믿고 아무 생각 없이 진입하는 것은 경계하시라라는 겁니다. 자, 특히 어떤 공사 같은 거 있죠. 그거는 진짜 하다못해 건설하다가도 중단이 되는데 삽도 안 떴는데 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만 믿으면 안 되는 거고 진짜 공사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걸 확인한다라든지 삽 뜨는 거라도 한번 보고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뭐 들어온대 하면서 그 말에 너무 홀깃하시지는 마시라. 진짜 안전하게 가실 것 같으면 눈에 삽 뜨는 게 보인다라든지 명확하게 언론에서 이제 기사화 돼가지고 공사 업체가 선정이 됐다라든지 그런 구체적으로 확실시 되는 일이 있을 때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방이든 서울 수도권이든 다 똑같죠. 사실 아파트 단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아파트를 사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파트가 대단지여야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대단지 아파트가 딱 이렇게 정주인구가 구축이 되니 주변에 저절로 상권이라든지 학교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단지다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주변의 변화에 흔들리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그런 집값 상승에 대한 부분도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왕이면은 진짜 딱 조건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한다면은 단지 수가 조금 더 큰 쪽을 선택하는 게 단순하지만은 이제 뭐 세부적으로 더 따져봐야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 따져보기가 싫다라고 한다면은 하다못해 요거라도 하나 더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이 집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인구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인구와 관련돼서 제가 들은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은 그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인가 단양에 있는 그 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전에 그 컨설팅을 해드리고 왔었는데요. 이제 단양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가보셨습니까? 단양도 정말 작은 도시거든요. 작은 관광도시로서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방소도시니까 인구가 빠져나가겠지 싶고 그러다 보니 집값도 떨어지겠지 싶지만은 그 현장에서 우리 분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뭐냐면은 단양이 이렇게 관광 인구들도 점점 많아지고 하니까 상권이 계속 발달이 되는 거죠. 근데 공급이 일어나지를 않으니 지금 뭐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해도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인구가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은 그보다는 더 어떤 현상적으로 그 집 자체가 부족하니까 지금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그런 투자 측면으로서 접근해서 아파트를 사고 세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다 하더라고요. 이처럼 이 지방의 측면은 정말 도시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사는 지역도 여기가 계룡시잖아요. 계룡시도 기본적으로 이제 군부대가 있으니까 그 군인에 대한 인구가 항상 있고 여기가 별거 아닌 그런 작은 소도시 같지만은 대전과의 뭐 접근성이라든지 바로 IC가 있다 보니까 많은 지역으로 다니기가 정말로 쉽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 충남권에서도 유일하게 이렇게 인구가 많이 성장한 도시가 계룡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는 지역을 자랑하려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지방마다 측면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지역의 특성도 한번은 돌아보시고 집을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집과 관련된 컨설팅을 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아 진짜 이제는 이 집 마지막 집이다 생각을 하고 의뢰를 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다양하신데요. 요즘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50대 초반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의뢰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또 이렇게 답변을 드리죠. 절대 마지막 집이다 생각하지 마시라. 앞으로 최소 두세 번은 더 이사 가실 거다라는 거죠. 뭐 저한테 계속해서 컨설팅 받으십시오라는 측면으로 이야기 드린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 최선의 마음으로 그 집을 선택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집이니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면은 필요 없는 그런 지출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해버렸을 때 오는 그 충격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나는 이사 안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어떤 큰 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또 뭔가 마음을 내서 이동을 하는 게 정말로 그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마음에 힘이 있을 때 이사가 되는 거지 돈 있고 뭐 있다라고 해서 이사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운때도 맞아야 되고 마음의 의지도 맞아야 되고 가족들의 화합이 돼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참 그래서 이 집 구하는 게 정말로 어렵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 저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집을 찾으실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 다 고려하셔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런 풍수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현실적으로도 좋은 아파트 그리고 운과 복이 쌓이는 그런 아파트 집을 선택하셔서 계속해서 평안하게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